이게 결국 도끼를 쓰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도끼를 쓰면 안 됐던 거야 사실상. 조졌다 이번 판. 깰 수 있으려나? 메리 제인은 우리가 도끼를 휘두를 때 이상한 생각을 한 모양이다. 메리 제인은 절뚝거리며 대피소로 나가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너무 느렸고 우리는 메리 제인이 도망가기 전에 설명할 수 있었다. 불에 달군 도끼나는 상처를 소독하고 상처 부위가 곪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이제 감염과 싸우는 것은 메리 제인의 면역 체계에 달려 있다. 도끼는 망가졌지만 메리 제인의 상태는 좋아 보인다. 도끼를 망가뜨릴 가치가 있었길 바란다. 일단은 뭐 부상은 뭐 자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이럴 거면 의약품 쓰는 거 안 쓰는 거나 뭔 상관이야. 아니 뭐가 다른 거야. 처음부터 도끼 쓰면 안 됐어 지금. 그치 여러분, 저 때만 하나 배웠죠? 제가 괜히 훈수하는 게 아닙니다. 다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딸은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딸은 너무 힘들어. 딸을 지금 포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21세기 아빠가 될 몸으로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딸을 키울 거예요. 딸도 이뻐할 거예요. 아들이 아니더라도 딸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가라 엄마몬. 지금 다 살 수가 없어. 4명이나 있는 거 자체가 중국에서 잘 팔렸겠다 이거야. 아 자식은 하나 낳아야 돼 그런 생각 진짜 들텐데. 중국은 또 리얼리티로 또 그게 있잖아. 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있잖아. 어? 더 힘들고 싶지 않으시면 자식을 하나 낳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게임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절찬 토렌트 판매 1인량 게임 60초. 탈수 배고픔. 게임 한두 가지는 아는 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오늘과 내일 산재한 걱정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돌려준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건 좋은 일이니 지금 당장이라 해보는 건 어때? 게임할 게 없는데? 그거 할까? 눈싸움? 우리는 침묵 게임을 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믿었다. 침묵은 너무 짜증나서 우리를 곧 그만두었다. 오늘은 그냥 하루 가야 돼. 그래 이건 뭐 상관없지. 어? 내 딸아! 메리 제인이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분통이 터졌습니다. 메리 제인은 어깨 너머로 우리가 후회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 물을 얻을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황무지로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그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메리 제인 가출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룬 것은 우리의 내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잘해내자. 티미는 매우 배고픕니다. 아 오늘 하루는 그냥 버텨.
라디오가 몇 시간 전부터 아무런 소리도 내질 않는다. 우리는 소식이 필요해. 우리는 음악이 필요해.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동의했고 라디오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작동할테까지 손해받을 것이다.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디오를 부수겠다는 얘기야?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박살나는 거 아닌가? 뭐하러 이런 짓을? 어? 되게 빨리 왔네? 마우! 오 생각보다 많이 찾아왔네. 아 그렇게 많지도 않네. 아 근데 방독면이 또 나갔어? 우리는 방송국이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 그거다.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돌로리스가 안전하게 황무지에서 돌아와서 기쁘다. 스프 두 개, 물 두 개. 아 적절해. 이 정도면 적절해. 이 정도면 적절해. 이 정도면 적절해.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탈수. 배고픔이겠지 뭐 둘 다. 너 탈수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너 지금 피로하냐? 아 이제 못 보내네. 이걸로 버티는 수밖에. 어? 팀이 보낼 수 있다. 팀이 보냈다 못 돌아오는 거 아닌가? 녹초 아니면 보낼 수 있어요? 팀이 한번 갓팀이 한번 믿어보자. 진짜 이제부터 쉬면 안 돼 진짜로. 어? 뭐 문이 팀이 안 나갔잖아. 죽고 싶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린 팀이가 너무 걱정됐지만 팀이는 황무지 돌아와. 이제 우리와 함께 앉아. 어? 뭐지? 보내자마자 왔어? 이거 버그인가요? 우리는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군인이 묻는 말에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려고 했다. 우리가 군인들이 기대하는 건 요건에 만족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해진 옷이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군인 만나러 간 게 아니야? 간 거예요? 파밍하러 간 게 아니고? 아 나 뭐 버그인 줄 알았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 나쁘지 않은데? 군인이 그러면 나중에 뭐 해주나? 나중에 군인이 오는 좋은 각으로 될 수 있다고? 왠지 게임이 슬슬 재밌어지는데. 기분이다! 다 먹자! 한 개밖에 안 남잖아. 아 먹여! 먹여 먹여. 먹이고 다음날 보내. 팀이 보내야 돼 이제. 너밖에 없다. 뭐야 밥 먹이지 않았나? 아침이 되면 종종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우린 함께 협력하고 조금 더 낙관적인 태도로 버텨야 한다. 군대가 멀지 않은 것이다. 아 좀만 버티자. 탈수 배고픔. 물을 꼭 줘야 되겠고. 녹초 피로. 티미를 아 티미한테 식량을 주긴 좀 어려운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티미를 보냈습니다. 둘 다 녹초 피로야. 티미는 황무지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티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티미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돌로리스만 아니었다면 모든 게 괜찮았을 거다. 돌로리스 상태가 나빠 보인다. 굉장히 활기하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뚱한 표정을 짓고 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어?
뭐라도 하는데 이거래? 왜 살충제가 필요하지? 이게 뭐 이거 안 하면 미침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 어쩔 수 없지. 미침 가면 진짜 힘들거든. 어? 왜 질병에 걸렸지? 누군가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려 웃게 한다는 것은 멋져. 아, 병신 짓을 했네. 야, 저기서 저 선택을 안 하면 얘가 미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 하면 얘가 질병 걸리고. 와, 정말 어이가 없구나. 멋진 생각했다. 진짜로 시도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리고는 사고방식에 크나큰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웃게 하는 게 아니라 열받게 한다는 사실을. 돌로리스는 병에 걸렸습니다. 책이 진짜 필요했나봐. 아까 뭐 들어보니까 살충제로 약을 만들 수도 있다고. 책이 있으면 개 같은 거. 배고픈데 먹을 거라도 잘 먹어야지. 아, 의약품 써 그냥. 한번 쇼부 간다. 한번 쇼부 한번 가. 뭐야? 아니, 의약품 방금 썼는데? 이건 끔찍하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우리가 대피소로 내려온 이후로 수면인 수면 무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지금은 더욱 심각해졌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피소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다른 도전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거 안 하면 올녹초 된다고요? 알았어. 그 뭐 지금도 둘 다 녹초잖아. 근데 사실 아, 미쳤네. 아이, 녹초가 되는 게 아니라 미침으로 바뀌네. 에라이씨, 이제 훈수 안 들을 거야. 이런 도움이 안 돼. 용감하게 증상을 무시하기로 했다. 많아봤자 한두 시간 자는 일상이 지쳤다. 어? 방금 썼는데? 아, 그렇지. 치료하는데 썼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운이 없다. 우리는 매일같이 더욱 지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그저 우리의 하품이 습격자들을 겁먹게 해서 쫓아내고 방사능 질병으로도 보호해주기만 하자. 아, 큰일났다.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식량이 많이 오면 좀 미침이 풀리나? 기분 좋아서? 그냥 물 먼저 한 잔 마셔. 아들아, 아들아, 언제 오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거에 사는 짓은 현명하지 못하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 뭐야? 한 여자가 낙타라고 주장하는 동물을 데리고 거래를 하러 왔다. 다리가 다섯 개인데 동물은 거래할 물건을 짊어지고 있다. 물을 주겠다는 거야? 뭘 바꾸지?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 라디오밖에. 여기서 라디오 바꾸면 진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야. 아무것도 못해. 조졌다. 낙타가 무슨 메르스야. 아, 미쳤네. 그거 드립이죠, 여러분들. 어. 라디오 바꾸면 엔딩 못 봐요. 라디오가 있어야지 신호를 듣고 어떻게 해서 대처하는데. 라디오 없고 엔딩 볼륨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냥 진짜 세월아 560일 있으면 구조하러 오는 수밖에 없어. 그냥 무시해야지 뭐. 어? 왔어? 어, 아들 상태가 나쁘지가 않아?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내 아들!
야, 물, 물 봐. 대박, 야. 물, 물 갖고 온 거야. 물 6.5. 야, 어? 방독면도 고쳐지, 어? 의약품까지. 세상. 아, 조졌다, 조졌어.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웬일이야. 야! 훌륭해, 훌륭해. 오, 진짜 이번 판 가능한데? 야, 이걸 티미가 캐리 한번 하네. 오, 급 좋아지네. 어, 상황이 급 좋아졌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풀이 됐어. 다 풀이 됐어, 지금. 어? 야, 이게 이렇게 되냐. 목마름, 배고픔, 미침. 왜 미쳤어,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인데. 이제는 못 나가지 뭐. 사실상 뭐야, 왔다. 무엇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기묘한 느낌이다. 대피소는 매우 작은데 그 사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는 모든 옷장을 확인했고 그 안에 아무것도 숨어있지 않았다. 우리 외에 무언가가 네 안에 살아있는 건가? 설치류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놈에게 우리가 작은 낙원의 지배적인 종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를 기습 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안에 뭐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야? 탈수 왔다. 어? 아, 이게 이런. 괜찮아, 뭐 나쁘지 않아요. 티미는 배고픔 채워주고. 그리고 아빠는 탈수니까 물 먹여주고, 그리고 엄마는 목마르고 미쳤으니까 그냥 버텨. 그냥 이걸로 구조 올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어. 경보, 밖에 소방관 무리가 있다. 아니면 그냥 소방관처럼 입은 거일 수도 있겠지. 놈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며 항복하고 모든 물자를 내놓으려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 속에 던지겠다고 한다. 최근에 소방관의 의미가 많이 변색된 모양이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이거 얘 무조건 이거 해야지. 이거 씨,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미친 풀렸나? 아니네. 어떻게 됐지? 어? 식량 어디 갔어? 와, 미쳤네. 아니 지금 얼마나 좋은 상황이었는데. 아, 살충제를 사용하는 건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살충제는 강도들을 느리게 하지만 강도들의 화력이 대피소를 뚫기에 충분해서 식량을 조금 훔쳐갔다. 서둘러 떠났으니 우리가 통조림은 전부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 미친. 진짜 이게 또 이렇게 되냐. 이제는 구조밖에 없다, 진짜로. 하, 이제는 구조밖에 없어. 다시 아들내미 보낼 수밖에 없겠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초록색으로 차려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언가 문가에 나타나서 자기들은 부자로부터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떠드는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이 광대들을 들여보낼 때까 분명히 수준 높은 놀이거리를 보여줄 텐데. 이게 뭐야? 더 이상 뭐 있겠어? 이거 한번 쇼부 봐야 되는 각이야. 간다! 신의 판단! 아, 사사야, 재수없게. 아, 식량이 없어졌어! 아닌가? 저 어떻게 된 거지? 아, 물 3개 받았네! 오,
우리의 손님들은 우리의 환대를 즐겨 다 하는데 물 필요 없는데. 물 미치게 많네. 그들은 우리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에게 보급품을 나눠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병 몇 개를 주었고 황무지의 이야기를 하며 오후를 보냈다. 상당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다음번에 들르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겠다 약속했다. 물 미쳤다. 야, 물 미쳤어 지금. 물이 미쳤어. 어? 물파티 한번 해야겠다 야. 배고픔 녹조. 아, 이제는 근데 줄 게 없는데요. 한 명을 포기해야 되나? 야, 물파티 한번 해, 씨. 야, 물파티 한번 해. 이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뭐. 우리는 아침에 문 두드린 소리에 일어났다. 누군가 마치 내일을 없다는 듯 굴고 있었다. 말하는 모양을 보니 그건 정말인가 보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할까? 나는 이제 자살할 거니 내 식량을 다 받아둬 하고 주는 거 아닐까? 이제는 쇼보일 뿐인가? 군인 같진 않지. 누군가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 굴고 있었다니까. 잃을 게 없어? 쇼보 가? 아, 미쳐! 안 돼! 우리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군인들이 초라한 대피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안전하다. 마침내 안전하다. 어? 어? 깬 거야? 강도가 아니라 군인이었던 거야? 우리는 안전하다. 마침내 안전하다. 내일은 어떨까?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건 분명하다. 아, 깼네요. 야, 나 진짜 무슨, 야, 봐봐 얘들아. 진짜 그 깽단인 줄 알았어. 강도인 줄 알았어. 강도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사실. 아, 이걸 깼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군인들이 초라한 대피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마침내 안전하다. 내일은 어떨까?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건 분명하다. 우리는 45일을 대피소에서 보냈다. 1일, 우린 모두 안전해. 2일, 스파이더맨. 6일, 가족의 유대감. 7일, 물물교환. 8일, 벌레가 있어도 괜찮아. 9일, 군과 드디어 접촉했어. 가능성이 보여. 11일, 드디어 탈수가 오기 시작했어. 12일, 벌레가 내 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14일, 아, 드디어 핵이 거치고 있어. 16일, 군이 드디어 신호를 보내고 있어. 아, 17일, 맙소사 방사능이 퍼져서 괴물이 퍼지고 있어. 괴물과 사투를 벌여야 돼. 18일, 다리도 두 개도 좋지만 네 개면 더 좋지. 뭔 뜻이지? 20일, 뭔 소리야? 22일, 모르겠어. 23일,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 45일, 군대에 의해 그렇게 구출되었다. 와, 이걸 깼네요. 와, 나 진짜 정말 티미가 그렇게 음식 많이 갖고 왔을 때 진짜 버팀을 깰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와, 거기서 무슨 힘 뭐? 괴물이 와서 뺏어가고 또 약탈당하고 이래서 진짜 못 깰 거라 생각했는데, 아, 드디어 오늘 여러분 드디어 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유튜브에 오늘 드디어 깰 수 있다라는 거, 아, 썸네일 좀 바꿔서 수정해서 깼다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재밌네요. 다음 내일은 어려움을 깨도록 하겠습니다.